아, 오늘의 돈 버는 법. 연금술 명장을 찍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건축비와 재물비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만듭니다.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죠. 찍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대신에 쿨타임이 5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로 두 개를 만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가 한번 보시죠. 계산을 해왔습니다. 자, 재료가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을 해드리기 위해서, 자, 주니퍼, 베리, 씨앗, 오일. 자, 재료비 160만원 정도 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좀 더 하면 163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상급 아이템 결정은 35,000원. 그죠? 1300개씩 이렇게 쓰니까 현자의 돌 2만원 정도 선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험 축적의 비약 584만원, 5만원 정도, 590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재물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더 싸지요. 똑같이 585만 정도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되었을 때 얼마나 버는가? 뭐죠? 1600만, 175,000원, 4만원. 그러면 1600, 17.5, 4만, 그리고 800메소가 800메소 최고급 빔포션의 가격이지요.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만들 때마다 1758만 곱하기 0.97, 수수료가 0.3%를 뗀 겁니다. 그러면은 83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죠? 맞지요? 재료비가 빼고. 그럼 83만 5천원에다가 10번을 만든다. 그럼 835만원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보스킬러를 제작할 때는 재료비를 보시면은 보스킬러 비밀의 약 보스킬러 이렇게 재료를 해고 이렇게 딱 한번 눌렀어. 그럼 얼마 봅니까? 보스킬러 이것 315만 매소를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쿨타임이 15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 두 번을 해야죠. 30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럼 315만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짓을 10번을 한다. 그럼 3150만원이 되겠지요. 그럼 시나리오대로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세운다. 자, 자신의 캐릭터가 40캐릭터다 그러면은 315 곱하기 40, 1억 2600만원. 맞지요? 83만 5천원 곱하기 40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83.5 곱하기 40, 3340만원.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것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6640만원. 아, 맞습니까? 네네. 이제 기저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해야 되니까 단어로 줄일까? 315 나누기 157. 곱하기 40. 6280만원. 그렇죠.
아, 대신에 이렇게 1억대 이렇게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네. 40캐릭터를 명장을 찍어야 되니까요. 어, 그와 같은 원리로 이제 코인 지갑 이런 것도 이제 하나 만들면 한 50만원 정도, 58만 정도가 되죠. 그럼 58 곱하기 4죠. 2320만. 아, 이런 원리가 되는데, 그럼 토탈로 보면은, 어, 6649 더하기 6280, 2320. 어, 한번 따다다 클릭해서 1억 524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는 건데, 그죠? 원리는 간단하지. 되게 명장을 찍는다는 가정하에 내가 40캐릭터를 갖고 있다면은 요거 딱 클릭 4번 딱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아, 더 되는군요. 58만 있으니까 58. 어, 대강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근데 과정이, 문제는 과정이 중요하죠. 내가 이걸 완성시켰을 때의 가격은 1시간에 최소 뭐 억대 이렇게 막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료에 대한 가격이 움직일 것이지요. 재료 가격. 어, 원리는 되게 이해하셨지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긴 하겠구나. 어, 제가 경매장 시대도 보여드렸고, 어, 보여드리자면은, 자, 순환이 잘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환. 자, 10일. 현재 시각 1시 43분이거든요. 보시면은, 8일 때, 9일 때도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고급 스킬러만 있냐, 고급, 준비가 좀 덜 됐군요. 고급, 뭐가 있죠? 대영웅. 재료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대영웅. 그 다음에, 아,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정이 되는데, 어쨌든 결과 원리나 만들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숫자는 되게 많이 보셨죠. 아, 관통을 검색하려고. 이렇게 여러, 재료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재료가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 이런 원리로 2억대, 2억대 이렇게 막 벌 수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모두 다 있습니다. 재료 가격. 변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명장 찍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대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장을 찍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이죠. 자, 메소버리 번치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렙부터 10렙까지 찍어야 돼요. 그럼 그때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한정적이라는 얘기지요. 자, 내가 1렙부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제한이 된단 말이죠. 보통 회복 포션으로 많이 만듭니다. 마조람 시아도 이런 거 저렴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손해가 있냐, 아, 손해가 많이 심한가, 이런데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그죠? 재료값은 검색해보시면 얼마 안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회복 포션은 사람들이 사가니까. 이렇게 회복 포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팔리긴 합니다. 아, 이게 왜 팔리냐, 원리가 있죠. 어, 무지 많은 물량이 팔리진 않는데 원리가 있어요. 어, 핫할 때, 어, 예를 들자면은 버닝 캐릭터가 있다든지 유니온 캐릭터 육성하는 사람들이 마나 엘릭서나 이런 거, 파워 엘릭서 이런 게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이런 게 팔리기도 합니다. 그럼 재료값 포함하면은 그렇게 손해나 이득이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캐릭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긴 시간이 걸린다. 어, 피로도 만땅 기준으로 한 3일 정도, 2-3일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자신이 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사법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만족하시나요?
즉 신간과 노력을 대신해 자신이 순식간에 억대 장사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맞출까요? 대신에 뭐 팔리는데 시간도 있고 경쟁자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